자, 저희 교재 292쪽입니다, 여러분. 시프트. 시프트는 움직임이 좌우 양쪽으로 이동하는 점을 제외한다면 라이즈나 폴과 마찬가지이다요. 쓰이는 용도는 같은데 라이즈하고 폴이라는 개념은 위하고 아래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 시프트는 좌우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시프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 그림의 예시가 나와 있죠. 292쪽에요. 거울을 찍는데 카메라가 비춰지진 않고 있어요. 거울은 정면으로 찍혀져 있는데 카메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진을 찍으려면 디지털 카메라, 무브먼트가 안 되는 카메라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운데서 찍다 보니까 나하고 카메라가 거울에 비춰서 나오겠죠. 하지만 대형 카메라에서 시프트 효과를 이용한다면 찍고자 하는 물체, 거울에 반사되는 카메라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느냐는 그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93쪽을 보시죠. 카메라가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물체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카메라 백, 뒤쪽을 왼쪽으로 시프트 했더니 사진이 어떻게 가 있어요? 좌측으로 가 있죠, 물체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했더니 우측에 가 있어요. 카메라 프런트를 왼쪽으로 시프트 했더니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가 된다. 카메라 프런트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더니 이렇게 된다. 즉 카메라 프론트를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다.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상자가 필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렌즈가 실제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두 물체를 다른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막대와 상자와의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가깝고 먼 물체의 거리 차이가 클수록 더 변화가 확연해질 것이다. 이 사진과 바로 오른쪽 사진에서 상자의 세로줄에 대한 기둥의 위치를 비교해보라. 세로줄,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에서 그 위치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실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 이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뷰 카메라의 무브먼트라는 것이 실제로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어떤 깡통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움직임을 보면서 서로 이해가 돼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념들만 있다고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4쪽입니다. 틸트. 카메라 프론트나 백을 앞뒤로 기울이는 틸트는 필름상의 이미지와 형태와 초점 모두에 영향을 준다. 초점에도 영향을 주는 게 이 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틸트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요. 피사계 심도를 인위적으로 얕게 할 수 있거나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카메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조리개를 조이거나 열어줌으로써 피사계 심도를 깊거나 얕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조리개를 조이거나 열지 않고서도 이 틸트 기능만 잘 활용만 한다면은 피사계 심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이 책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메라 백을 기울이면 형태가 변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 이해하려면 기준 상자를 다시 보라 그랬고 우측에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상자들 있죠? 요거를 틸트, 백 틸트를 하느냐, 프론트 틸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의 변화가 지금 묘사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294쪽 맨 끝에 보면 카메라 프론트를 기울이면 초점이 달라진다. 카메라 프론트를 기울이더라도 카메라의 안에서의 이미지의 이동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지의 사이즈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점면에 대한 렌즈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초점면에는 영향을 미친다. 카메라 백을 조준해서 먼저 모양을 정한 다음 프론트를 조준해서 초점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들은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95쪽에 보면은 기준 상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글로 자세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었을 때 이런 형태인데 백틸트를 했더니 상자가 어때요? 길어져 보이나요? 그 다음에 백틸트를 앞쪽으로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초점면 위에 위쪽을 보면은 이제 가로선들이 있죠? 이 앞에 프론트 틸트를 뒤쪽으로 했더니 선들이 뒤쪽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죠. 다시 앞쪽으로 조금만 광축을 이동시켜줬다. 프론트 틸트를 앞쪽으로 해줬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피사계 심도가 깊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대밭이 쫙 있는데 앞쪽으로 프론트 틸트를 조금만 해주면 조리개는 최상의 위치에다가 놓고 초점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뷰 카메라 무브먼트 네 번째 해갖고 스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스윙은 이미지의 형태와 초점을 함께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틸트와 마찬가지인데 스윙 틸트가 앞뒤라면 스윙은 좌우측으로 이렇게 비트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로 해갖고 아마 틸트의 개념들과 거의 비슷하게 형태와 초점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의 백을 스윙하면 형태가 달라진다. 카메라 프런트를 스윙하면 초점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우측에 맞는 초점들을 조절해 줄수 있는 게 스윙. 그다음에 형태의 왜곡을 바로잡거나 인위적으로 틀어줄 수 있는 것들 또한 백 스윙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뷰 카메라의 무브먼트 스윙 이렇게 갖고 밑에 297쪽에 보면은 이 상자를 찍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했더니 이렇게 형태들이 변하고 초점이 이렇게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을 조절하는 방법 해갖고 원근감의 조절 해갖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들 한번 보시면 맞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형 카메라 렌즈 있지 않습니까? 대형 카메라 렌즈가 왜 중요하냐? 여기는 이제 대형 카메라 렌즈들이 보통 밝기가 밝은 게5.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조리개를 조이면은 보통 45까지 조이거나 90까지도 조일 수 있고 128까지도 조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빛의 회절 현상하고도 영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대형 카메라 렌즈들. 그런 빛의 회절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 렌즈의 강좌를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송보의 사진 강좌하고 카메라와 렌즈 편에 대형 카메라 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편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대형 카메라에는 이런 렌즈를 써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런 것들을 그걸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형태의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말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형 카메라 이렇게 이런 거 라이즈, 폴, 쉬프트, 또다 그다음에 스윙, 틸트 이런 기능들이 있고 대형 카메라가 무엇 때문에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오프라인 강좌를 한번 마련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오프라인 강좌를 한 명, 두명 이렇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어느 정도 회원들이 호응이 있을 때 저희가 스튜디오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찍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도 데려다가 한번 실제로 포트레이트도 찍어볼 수 있고 이런 장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왕초보 사진교실을 듣고 계신 회원님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해 주시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은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자유롭게 게시해 보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자유롭게 게시들 하신다면 더 좋은 포토 일호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뷰 카메라 이렇게 그냥 말들로만 개념 정리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